지난 2018년 착공한 울산 전시 컨벤션 센터가 내년 4월 운영에 들어갑니다. 후발 주자인데다 다른 시도보다 규모가 작고 역세권 개발도 늦어지자 벌써부터 마케팅에 나서고 있습니다. 윤주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 1월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인 KTX 역세권의 울산 전시 컨벤션 센터. 450개 부스에 관람객 7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내년 4월 운영에 들어갑니다. 개관을 기념하는 첫 전시회는 내년 4월 28일부터 열릴 국제 수소에너지 전시회와 포럼입니다. 수소산업의 메카로 성장하기 위한 울산을 알릴 기회로 전체 절반에 육박하는 200개 부스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울산 전시 컨벤션 센터는 전국에서 16번째로 생기는 후발주자인데다 규모도 작아서 걱정이 많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 도시공사가 사전 마케팅에 나섰습니다. 지난달 유니스트와 컨벤션 센터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이번에는 울산 상공회의소와 MOU를 맺었습니다. 산업 인프라를 바탕으로 산업 전시회와 또 컨벤션의 중심지로 함께 거듭나기 위해서 상공인들의 노력이 필요하고 양 기관이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울산의 특화된 마이스 산업 발굴과 생태계 구축에 크게 기여하기를 희망합니다. 울산시는 만성적인 운영난을 우려해 내년에 설립할 관광재단에 컨벤션 운영까지 합쳐 시너지 효과를 낸다는 보관이지만 역세권 개발도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UBC 뉴스 윤중입니다.